대한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재종혁 골키퍼, 구대엽, 이용혁, 오윤석, 가만솔, 최진수,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조재철, 이예철이 나옵니다. 홈대에서 천안시 축구단은 강릉 원정을 떠나고 또 부산교통공사는 파주, 하지만 그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주영 선수의 또 마지막 동점골에 힘입어서 천안이 극적으로 승점 1점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29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홈팀 천안시 축구단이 위치합니다. 자, 양팀 모두 자 곧바로 한상훈까지 연결됩니다. 얼리 크로스를 살짝 멈칫하면서 패스로 풀어갑니다. 이강우 아, 열렸습니다. 살짝 밀어줬고 크로스 반대편! 경기 초반 권진영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부산의 정말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 한 차례 지나갔고요.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부분 전술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네. 어느새 오버래핑했던 또 권진영 선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지금은 정말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가 가장 어려워하는 위치로 크로스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권진영 선수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권진영 선수가 어느새 또 앞쪽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 원투 패스 아, 그리고 온사이드예요. 크로스가 너무나도 깔끔했어요. 네. 완벽한 크로스에 이은 아, 득점이 나왔고요. 이용혁 선수가 지금 권진영을 완벽하게 놓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와 수비수 그 사이로 정확하고 또 날카롭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권진영 선수는 그냥 툭 갖다 대기만 하는 그런 또 좋은 위치 선정에 이은 멋진 골키 먼 쪽에서 프리킥을 내주고 있고요. 그렇죠. 최진수가 높게 띄웠습니다. 아 있어요. 오른발 그대로 한번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자 지금 천안시는 코너킥이 위험한데요. 실책인데요. 자 우선 공격을 전개하는 천안시 왼쪽으로 볼을 빼줍니다. 오윤석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헤딩! 네. 최진백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오윤석 선수가 한 템포를 죽여놓고 네. 침투에 들어오는 이해찬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거든요. 아 지금 오윤석 선수의 크로스 괜찮았어요. 네. 자 그리고 높은 신장은 아니지만 달려들어오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이해찬 선수가 한 차례 헤더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자 천안시 차단을 해주는 수비를 보여줌으로써 네. 천안시 축구단이 템포를 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또 한 차례 슬라이딩 그리고 한 번에 길게 자 약간은 나와 있었던 최진백 골키퍼를 보고 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 윤병권 선수와 같이 제공권이 있는 선수가 부산에 많습니다. 이재승 코너킥 헤딩 뒤쪽 슈팅 수비 클리어. 아 지금 발을 갖다 댔던 한거룡 선수인데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천안 수비를 맞고 조금은 뒤쪽으로 흐르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한거룡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갖고 일단은 발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될 수밖에 없죠. 자 전반전에 두 장의 경고카드가 나왔는데 모두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수의 프리킥 헤딩! 골! 득점골입니다. 천안시! 와 지금도 완벽한 킥에 이은 그리고 완벽한 헤더골이었거든요. 와 이용혁 선수인데요. 네 정말 감각적인 백헤더 슈팅이었는데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일단은 천안시 축구단이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습니다. 자 힘으로는 조금 밀렸던 천안시 하지만 세트피스 기회에서 이 기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밀한 축구가 안 될 때는 플랜 B, 플랜 C가 가동이 돼야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이 잘 돼야만 강팀이고요. 아 여기서 너무나 네. 감각적인 헤딩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최진수 선수의 컴퓨터 크로스였고 네. 완벽하게 이용혁 선수가 정확한 또 감각적인 헤더 슈팅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천안시 축구단의 이용혁이 홈에서 홈팬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또 전반 끝내기 직전에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거든요. 네. 천안시 입장으로서는 자칫하면 조금은 흐름이 어렵게 더 풀려갈 수가 있던 후반전이었는데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한 번에 길게 자 좋아요. 자 곧바로 정준하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잡아놓고 얼리 크로스 네. 자 순간적으로 높고 굉장히 빠르게 갔는데 최신백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자 상당히 날카로웠던 크로스였는데요. 네. 지금도 최후반 좁은 공간에서 돌면서 탈압박 시도합니다. 일어서라는 네. 제스처. 김종석. 자, 김종석인데요. 김종석 흔들면서 반대편 연결이 됐어요. 조재철
조재철! 자,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앞선 장면에서 한상훈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에서 왜 파울을 주지 않았느냐.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아쉬워하는 천안시 선수들과 그리고 우선 이 장면에서 네. 자, 일단은 뒤쪽에서 잡는 장면은 있었는데 이것을 경합 장면이라고 어쨌든 판단을 했던 주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재철 선수의 슈팅 이후에 우선 부산교통공사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끝까지 PK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1. 부산교통공사의 권진영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천안시의 이용혁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전반전이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45분. 화면 왼쪽에 홈팀 천안시, 오른쪽에 원정팀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합니다. 오른발로 높게 헤딩! 자, 뒤쪽 한근용 잡아놓고 자, 왼발 가볍게 띄워줬어요. 머리! 마지막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곽성찬 선수의 헤더로 보이는데 네.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부산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근용이 잡아놓고 왼발 가볍게 로빙 패스 여기서 조금 네. 이용혁 선수의 머리 쪽과 충돌을 했던 곽성찬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마 오른쪽 그렇죠. 윤용호 오른발로 깊숙하게 터치. 자, 세 컷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저 머리 갖다 대면서 반대편 김종석입니다. 스코레인의 천안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진짜 이게 강팀이죠. 이 천안시 축구단이 끝까지 세트피스를 통해서 집중력을 가져갔고 네. 김종석 선수 역시나 이번 시즌 골 냄새를 K3리그에서 가장 잘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올해 김종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방해를 했었던 부산교통공사인데 결국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그리고 김종석의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부산의 백3가 김종석 선수를 거의 묶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순간의 방심을 놓치지 않았던 이 김종석의 발리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스핀이었는데 정확히 이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때렸거든요. 김종석 선수의 이 스킬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조금 먼 거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오른발로 띄워줬습니다. 자, 넘어졌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높게 떴어요. 펀칙! 세컨볼!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재종현 골키퍼의 손에 먼저 맞긴 했습니다만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종현 선수가 손에 맞고 최용호 선수의 머리에 살짝 맞으면서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될 뻔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리 모여있습니다. 코너킥을 짧게 갑니다. 자, 크로스 조금 낮게 세컨볼! 여기서? 자, 지금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고 어필을 해봤는데 자,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 안쪽에서 피지컬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진 부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고요. 아, 지금 우선 김종석 선수의 왼손에 맞은 것 같아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자마자 또 빠르게 진행하는 부산교통공사 곽성찬의 패스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이강우 연결이 됐는데요. 곧바로 크로스 올려줬어요. 머리에 맞고 뒤쪽 아직 있습니다. 슈팅! 굴절! 네. 아, 마지막 왼발 슈팅이 수비의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강욱 선수의 크로스로부터 시작됐던 세컨드볼 찬스였는데 네. 와, 지금도 라인을 나가는가 싶었는데 끝까지 올렸던 이강욱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굴기 때문에 네.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용우 박스 안에서의 슈팅 살짝 굴절이 있었습니다. 세컨볼 슈팅! 자, 마지막 재종현이 또 한 번 볼을 잡아냅니다. 아, 마지막 순간에 이준석 선수의 슈팅이 약간은 디딤발에 걸리면서 네, 이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려봤고요. 한상훈의 크로스! 네! 순간적인 다이빙 헤딩! 이야. 하지만 이강욱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이강욱 선수 엄지척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한상훈 선수의 채찍 같은 크로스가 연결이 됐는데
아, 머리에 맞았다면은 완벽한 다이빙 헤더골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와, 정말 사실 저런 모습들이 수비의 입장에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거령의 코너킥. 오, 네. 머리에 맞고 자서 박스 안에서 백헤딩. 자, 여기서 공중 볼 경합. 최용우가 우선 안면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거령 무게중심. 한거령. 아, 마지막에 한거령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자, 지금도 박스 안쪽에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부산교통공사인데, 네, 여기서 이 최용우 선수가 아 조금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심은,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김종석인데요. 자, 잡아놓고 돌면서 슛! 굴절!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석 달려갑니다. 반대편에 동료 선수 있어요. 빠졌어요. 박스 안에서 조주영 선방. 네. 아직 있습니다. 자, 조주영. 자, 열렸는데요. 조주영. 자, 골키퍼가 또 한 번 쳐냈습니다. 와, 정말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는 천안시축구단 전원킥이죠. 네. 자, 이 장면에서 조주영 선수가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잡아놓고 여기서 회심의, 네, 슈팅까지. 하지만 최진배 골키퍼가 트래핑한 이후에 세컨볼. 여기서, 네, 자, 밀려 넘어졌는데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양팀이고요. 왼쪽에서 슈팅 높게 뜹니다. 자, 또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와 부산교통공사의 2021 K3리그 정말 전쟁 같았던 29라운드 경기가 최종 스코어 2대1 천안시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